저 미식가 찾아서 미식회. 오랜만에 10만 원까지 왔어요. 오랜만에 10만 원 왔는데요. 뭐야, 너무 시끄러워. 차가 하도 많아가지고. 갔다가 우연히 이제, 우연은 아니고요. 그냥 가는 길에, 10만 원 가는 길에 이제 잠깐 찾았어요. 여기 세계가자 할인점이라고 있거든요. 거기서 뭘 샀냐면은 초콜릿 샀어요. 많이는 아니고 미니벨 500원짜리고요. 예. 오랜만에 미니벨 보시는 분 좋아하시겠다. 여기 지금 문화도 근처예요. 또 신마산 이미 넘어왔고요. 여기 문화동 근처에요. 신마산 어쨌든 신마산 근처긴 해요. 여기가. 그리고 이건 이제 가위바위보 모양 이렇게 해가지고 한 초콜릿이 있네요. 이거 이것도 500원짜리고요. 그리고 그리고 이 과자 아시는 분 다 아실 거예요. 10년 전만 해도 여기가 유명했거든요. 여긴 그리고 여기서 꺼낼 수는 없지만 이제 와플 과자라고 이런 거요. 샀어요. 1,000원짜리. 지금 봉지가 너무 적어서 잘 안 들어가요. 죄송해요. 여기 문화동이에요. 마산에. 바뀌어가지고 건너갈게요. 아무튼 이제 오늘이 제가 이제 거의 이제 10년 만에 농담이고요. 거의 이제 작년에 저희 할머니 돌아가신 이후 9개월 만에 오는 거라 저도 이제 좀 오랜만에 여기 와서 좀 좋긴 하더라고요. 지금 여기는 제가 있는 곳은 신마산 가는 방향이고요. 맞은편은 이제 마산 합불구청 쪽 가는 방향이고요. 여기를 좀 소개해드리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소개 못 해드릴 것 같아. 잠시만요. 가자 잠깐 넣어놓고 할게요. 아, 죄송해요. 가자 넣고 하느라. 여기는 바로 잘 안 보이실 텐데 문화동이에요. 여기 문화동 버스 정류장 근처예요. 어쨌든 여기가 이제 창원시 마산 이제 하포구 문화동이거든요. 여기도 한번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여기도 뭐 다양한 게 많다 보니까. 그런 것 같아요. 아, 죄송해요. 제가 감기가 걸렸는지, 예, 아니, 코감기가 살짝 걸렸는지, 지금 자꾸 좀 안 좋든 안 좋아가지고, 숨 쉬는 게 좀 불편하다 보니까. 여러분도 지금 감기 조심하시고요. 저는 이제 이번 주에도 이제 파이팅 할 거고요. 이번 년에 저 목표는 이제 구독자 1,000명 채우는 거예요. 아, 근데 1,000명 못 채울 수도 있겠어요. 1,000명 못 채울 수도 있어요. 너무, 예, 제가 유명하진 않다 보니까. 그래도 제 구독자 조금씩 늘어나고 있거든요, 한 명씩. 원래는 이제 4명이었나요? 5명이었는데
5명이었는데 지금 7명 됐어요. 2명 더 늘어나가지고. 차가 오네. 아, 못 건너가겠다. 차 너무 와요. 뒤에 하천이에요, 하천. 보이시나? 여기서 무슨 하천인지 좀 잘 모르겠어요. 아무튼 전 여기가 이제 여기 연세병원 근처라서 아무래도 마산에 예, 유명하잖아요, 여기도. 요게 말고도 지금 이제 두 번째로 유명한 데가 이제 마산에서는 연세병원하고 마산의료원인 것 같아요. 창원 쪽에서는 창원 경상대병원이 있다고 하지만 예, 마산에서는 이제 예, 의료원하고 마산의료원하고 이제 연세병원 두 군데가 좀 유명한 것 같아요. 아 춥다. 제가 그 아까 전에 보여드린 과자들은 제가 따로 영상 찍어서 올려드릴게요. 링크가 링크는 아니고 더보기란에 이제 전부 다 예, 그 뭐지 전부 다 적어서 자세하게 적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세요. 그럼 전 여기까지. 안녕. 너무 추워.